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용산에 왔는데, 이제 용산에 맛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회식도 여기서 했거든요. 고기도 엄청 맛있는데, 무생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의 한 다섯 접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생채 맛집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하여튼 오늘도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손님 많다. 또 여기가 요즘에 핫플이어가지고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여기 밖에 지금 손님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가 고기가 단일 메뉴예요. 소금갈비, 양념갈비 이렇게 두 가지 해가지고 갈비살 단일 메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이드. 사이드도 진짜 사이드 맛있어. 사이드 맛있어. 일단은 10개 10개씩 먹을까? 육회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공깃밥도 하는 거지. 좀 감사합니다. 아, 뿌려져 있는 게 양념이고 안 뿌려져 있는 게 소금이세요? 네. 와, 일단은 이게 생이고 이게 양념 같거든요. 그럼 생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그게 마블링이 있잖아요. 진짜 끝내줘요. 진짜 좋은 고기라는 게 딱 보여요. 한 접시에 200g씩이라서 10접시 나왔어요. 우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일단 본연의 맛, 소금 살짝. 와. 와, 육즙. 이게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 그 갈비 특유의 그 육향이 진짜 강한 육향 있잖아요. 육향이 되게 강한데, 뭐 누린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육향만으로 고소한 느낌? 진짜 엄청 고소해요. 육즙이 되게 고소하고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와.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 약간 쫀득쫀득하면서도 되게 몰캉몰캉한 식감이 나요. 몰캉몰캉? 너무 맛있잖아. 살짝 이거 빼고. 보이세요? 마블링.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빨에서 튕겨져 나간 느낌? 하나도 질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무생채. 진짜 와사비를 아무리 얹어도 맵지가 않네. 안 매운 와사비 같은데? 우와, 진짜네?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 와사비 특유의 향긋한 향만 나고 코가 이렇게 찡할 정도로 그 와사비 그 특유의 그 찡함이 없다. 너무 좋은데? 왕창 왕창 넘어가야지. 와사비 폭탄. 안 매워요.
혹시 오늘만 안 찡한 거 아니야? 나중에 오셨는데 어, 제 말 믿고 먹어봤는데 찡하잖아요. 큰일 났다. 이게 된장찌개가 또 맛돌이거든요? 갈비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엄청. 육회도 한 입. 근데 육회 찍어 먹는 소스가 없네? 그때 없었나? 와, 간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소스가 필요 없네. 고기 안 쿡 뭐 하는 거야? 양념을 한번 자. 양념 때깔이 미쳐. 와. 우와. 와, 때깔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저기 들어올 때 바깥에 보면은 짝갈비가 엄청 크게 걸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짝갈비라고 해서 늑간살이랑 안창살이랑 꽃살이 섞여있대요. 그래서 이게 고기마다 식감이랑 맛이 다를 수 있대요. 오히려 섞였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밥이랑 초밥, 초밥. 네, 그러세요. 저 와사비랑 무생채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와, 고기가 진짜 양념도 너무 맛있다. 양념이 어떤 맛이냐면요, 딱 살짝 고기의 그 향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약간 달달한 양념이 조금 위에 간장 베이스인가? 발려져 있는 느낌? 감사합니다. 와, 무생채. 맛있다. 요즘 제가 먹을 폭이 터진 것 같아요. 요즘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와, 와사비. 어? 얘는 와사비가 살짝 매운데? 아까 거보다? 이번엔 또 양념. 저는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얘는 살짝 오래 익혀도 맛있고 덜 익혀도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행복해. 제가 요즘 헬스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원래 먹는 거 플러스 닭가슴살을 더 먹고 있어요. 해봐봐. 이거요? 아, 보일라나? 안 보일 텐데 지금? 이게 여기 조명이 안 보이는 조명이. 저 진짜 약간 진하게 보입니다. 팔 모자이크. 아직 지금 애기야 애기. 감사합니다. 양념 갈비고 먹을까? 오, 방금 올렸는데 아주 핫합니다. 핫. 아, 뜨거. 진짜 뜨겁다 이번 건.
아, 확실히 차이가 나네. 안을 거 벌써 입었겠는데? 물리는 순간 있는 거 아니야? 와, 벌써 입었다. 와, 불 탄다, 불 탄다. 와, 이거 불맛 제대로겠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왜 양념이 맛있지? 처음에는 생갈비가 딱 본연의 고기 향이 딱 나서 좋았는데 먹다 보니까 약간 양념이 맛있어요. 되게 고기 맛을 잘 살린 양념이네. 센스다 보니까 훨씬 맛있어요. 이게 약간 불이 화력이 세서 빨리빨리 익혀서 그런지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투푸를 살면서 처음 먹었을 때가 마산에 있는 애청자님의 소고기집에 가서 투푸를 처음 먹었는데 살면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천국을 경험한 느낌? 아, 육회. 육회 이거 오래전 맛없는데 깜빡했다. 맛있어요. 괜찮네. 이제 다 먹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랑 고기랑 과연 새로운 도전. 실패. 와, 이거 진짜 근데 저희 회식 때 진짜 몇 판 먹었지? 와, 40인분 먹었네. 좀 많이 안 먹었는데. 8배. 피디님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먹으란 말. 아,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 고스 좀 나눠드릴게요. 그때 저희 직원들 저 다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냥 뿌듯했는데 피디님이 그렇게 잘 드셨어가지고 여기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미디움. 미디움이요? 아, 직화다, 직화다.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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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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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집중해서. 이 직화 향이 장난 아니라고요. 불에다가 이 직화가 얼마나 맛있는데. 어, 반띵? 반띵. 돼지갈비 같긴 하다. 끝. 고기 끝, 고기 끝. 와. 맛있어. 다 드셨네?
끝!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